성남터널 입구에 소방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부상당했나 봅니다. 앞에 지금 헬기가 떠 있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여기는 가지산 옛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저는 가지산에 있는 입수대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It's the same old sound in the same old town. I wake up early with a sigh. 들머리는 옛 가지산 휴게소를 넣어서 앞에 보면 쉼터가 있죠. 쉼터 옆에 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경사가 매우 어려움입니다. 오르는 길 양옆으로 진달래가 활짝 폈습니다. 벌써 암능을 보여주죠. 길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쁘게 핀 진달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뒤가 옛 가지산 휴게소죠. 또 바로 뒤가 성남터널이죠. 저기서 원래 출발하려고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옛 가지산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0m 올라온 지점 바위가 나오죠. 여기 좋습니다. 역시 사방이 뻥 뚫려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요. 이쪽은 베네터널 방향이죠. 베네고개에서 뭐 베네봉이나 능동산 저쪽으로 가죠. 이제 앞으로 제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암릉은 도로 따라 오다 보면 도로에서 살짝 보입니다. 바위 옆길을 따라 가고 있고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위를 탈 때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그저먹는 느낌인데요. 조금 더 올라오니까 또 이런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앞에는 제가 올라왔던 길이죠. 여기서 봐도 저 모습이 참 괜찮죠. 그리고 진달래가 작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암릉 앞에는 옛 묘지가 나오고요. 뒤에 제가 가야 할 암릉이죠. 이제 울긋불긋한 바위 뒤로 입석대가 보입니다. 들머리에서 약 400m 온 지점 입석대입니다. 180m면 급경사였죠. 여기 오르는 길은 그래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가요? 엄청 크죠? 아무도 없는 입석대, 홀로 있을 때는 많이 외롭겠습니다. 저처럼 간간히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죠? 여기 보면 돌이 있거든요. 여기 돌을 밟고 이렇게 밟고 여기 밟고 저기 밟고 저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입석대는 옆으로 돌아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석대 옆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네 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와, 대단하다. 계속 가야 할 암릉이죠. 가지산은 지금 구름에 가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옆에 쌀바위는 잘 보이네요. 입석대 바로 옆에 있는 이 바위, 여기도 올라가시는데 제가 잠시 길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올라갈 만한 곳은 없더라고요. 여기 바위 잠시 보시면 위에 삼각형 바위 있죠. 저기는 옆에서 떨어져 나간 바위고요. 밑에 보면 사각형 바위가 있죠. 저기 역시도 떨어져 나갔네요. 또 바로 앞에는 이렇게 짧은 로프 구간이 나옵니다. 입석대 이 구간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즐길 거 다 찍고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산까지 간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올라온 바위 위에서 본 입석대입니다. 경치 좋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흐려서요. 여기가 조망이 좋은 곳인데 날씨만 조금 받쳐줬으면 좋았겠네요. 그 뒤에 숨어있는 사진 포인트네요. 여기 딱 좋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 찍으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제 거친 바위길을 따라서 뒤에 암릉으로 올라야 합니다. 여기서는 입석대와 함께 제가 올라온 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곳 다 저기에 다 있습니다. 입석봉에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이제 진달래가 시작이네요. 입석봉입니다. 813m라고 되어 있네요. 철로 만들어 놨네.
입석봉에서 좌측은 능동산 방향, 우측 직진 같은 길은 가지산 방향이죠. 여기 일대도 다 진달래네. 암릉에서 멋진 경치 구경하고 여기 진달래 구경하고 시기에 맞춰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들머리에서 입석봉까지 약 1.1km, 입석대까지가 400m였죠. 입석봉을 지나면서 경사는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을 따라 오다 보니까 안내판이 나옵니다. 좋은데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호박소 빠지는 길이죠. 이쪽은 가지산 가는 길이죠. 가지산 3.1km입니다. 이제 정규 등산로와 만났습니다. 역시 사람 목소리가 많이 들리죠. 성남터널 400m, 가지산 3km입니다. 오늘 가지산 온 목적은 입석대를 보기 위해서 왔죠. 가지산 정상은 제가 가는 데까지 가보고 시간이 늦으면 그냥 가다가 그냥 하산하겠습니다. 다시 갈림길이 나오고요. 가지산 2.7km입니다. 오르는 중간 짧은 조망터도 나오고요. 오르는 길 중봉까지는 특별한 볼거리는 없죠. 가지산 2.4km 남았습니다. 등산로는 돌, 이런 흙길로 이어지죠. 만약 가지산에 오신다면 한 2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입석대에 있는 멋진 암릉에서 경치도 보고 가지산에 오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오르는 길 간간이 조망은 보여주는데 입석대의 조망을 보고 나서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지산 1.6km 남은 지점 바로 옆에는 매점이 있죠. 매점에서부터 이제 계단이 시작됩니다. 정상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올라온 곳 입석대 그쪽 방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입석봉부터 매점까지 완만한 길입니다. 걷기 좋은 길이고요. 매점을 지나면서 정상까지는 힘을 내야 합니다.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난 이 계단 은근히 힘들죠. 아, 대다 힘듭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면 가지산 1.1km, 계단 300m 올라왔네요. 중봉 가는 길은 계속 돌길입니다. 중봉 150m 남은 지점, 매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제 중봉입니다. 중봉에 있는 이정표죠. 밀양 방면, 삼한교 빠지는 길이죠. 중봉 1167m입니다. 중봉 경치가 상당하죠. 앞에 펼쳐진 암릉들. 저요? 방패? 언니 방패?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계속 옆으로 암릉이 이어지죠. 오늘 만난 구독자님 단체로 오셨네요. 여기 짧은 밧줄 구간 내려갈 때 은근히 미끄럽죠. 중봉에서 내려온 다음 가지산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게 느껴지죠. 이제 제일 높은 빠지는 길 가지산 800m 남았습니다. 800m 힘 좀 써야 하죠. 앞에 우뚝 솟은 암릉, 운문산에서 오면 저 암릉길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경치 정말 좋은 곳이죠. 중봉에서 내려와서 가지산 올라가고 있죠. 정상 올라가는 길 중간에 이런 쉼터도 있거든요. 쉼터에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저 천천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지산 약 100m 남은 지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간식도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지산 정상, 주말에도 맨날 줄 서 있는데 주말 오후에는 그래도 줄이 없네요. 가지산 정상은 보는 바와 같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는 옛 정상석이죠. 쭉 이렇게 바위 따라 이어지는 길 밑에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봉 쪽의 암릉도 괜찮죠. 조금 위험하겠더라고요. 옛 가지산 정상석과 쭉 펼쳐진 바위, 그리고 앞에 중봉. 중봉 옆으로 난 저 길은 삼한교 제일 농원 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저기도 진달래가 꽤 피거든요. 이제 왔던 길 그대로 해서 성남터널로 내려간 다음 도로 따라 약 1km 걸어서 제가 들머리로 시작했던 옛 가지산 휴게소 주차장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흐릴 때나 맑을 때나 항상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땅도 젖어 있고 바위도 젖어 있고 엉망입니다. 하산길은 중봉 오르는 짧은 오르막 구간, 거기가 조금 힘들죠. 그런데 이게 다리가 풀려놓으니까 그렇게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를 때 만났던 로프, 오를 때는 바위 같지도 않았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바위 같네요. 성남터널 2.7km 앞에 계단이죠.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하산길 볼 거 없죠. 성남터널부터 가지산 산 능성이까지는 철쭉이라고 합니다. 입석봉 그쪽은 진달래가 피어 있던데요. 예점을 지나면서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길이 완만해지죠. 성남터널로 가는 길, 이게 다 진달래죠. 이제 막 꼬망으로 터트린 진달래가 너무 이쁜데요. 색깔도 진하고요. 이제 조금만 가면 입석봉과 성남터널 빠지는 갈림길이 나오죠.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조망터입니다. 조망터에서 보면 제가 올라왔던 입석대가 앞에 보이죠. 그리고 저 건물은 옛 가지산 휴게소 들머리였죠. 이쪽을 통해서 제가 쭉 왔었죠. 성남터널 0.7km 남은 지점 밀양방면 되어 있죠. 여기는 성남터널에 보면 상가가 있죠. 상가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성남터널 삽입니다. 뒤에 보면 능동산 3.3km. 제가 이쪽에서 입석대로 통해 올라왔었죠. 이제 성남터널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삽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오르내릴 때 쉬어가라고 조망터가 있죠. 바로 앞은 성남터널 앞 상가죠. 상가 위에 보면 입석대가 뚜렷하게 보이죠. 입석대 좌측에는 옛 가지산 휴게소입니다. 이쪽으로 오르는 길 꽤 힘들었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도 올라왔지만요. 이제 계단만 내려가면 오늘 산행 끝입니다. 흙먼지 한번 털어주고 이 길 따라 1km 내려갑니다. 상가를 지나고 있는데 파전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겠는데요. 야, 대단한 유혹입니다. 오전에 헬기 뜨고 119 구조대 오고 전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아마 등산로가 많이 미끄러웠나 봅니다. 특히 가지산 성남터널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이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비가 안 와도 좀 미끄럽거든요. 항상 조심해서 오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성남터널에서 400m 매우 어려운 구간을 오르는 것보다 오늘 저처럼 입석대를 통해 오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